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왜 이게 쓰고 있었지 인트로 때?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스칼렛의 3세대를 하고 있는데 이 3세대의 가장 강력한 기능으로 저희가 계속 에어를 꼽고 있어요. 네. 저게 프리앰프에서 저가형임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아주 양질의 기능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마이크가 하이를 이렇게 214처럼 원래부터 살려주는 마이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굉장히 그 우리가 컨덴서 마이크에서 기대하는 그 자글자글한 그 하이대역을 살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본 옵션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게 3세대가 되면서 무려 15만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달려나온다라는 게 요새 포커스라이트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추천하기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세팅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저 4i4의 가장 또 강력한 기능으로 루프백 기능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PC에서 나오는 소리 그대로 녹음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뭐 거기에다 목소리까지 실시간으로 얹은 사운드를 바로 송출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저희가 그 솔로 때 곽철형의 숲을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았지만, 네, 뭐 그때 러프하게 어쨌든 해봤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4i4로 가면서 그때 어쿠스틱 기타 한 트랙 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도 두 트랙 뭐 양쪽으로 더블링 치고 가운데 아르페지오도 좀 정리하고, 네, 그 다음에 보컬도 이제 그 저희가 그때는 옥타브 코러스로만 쌓았는데 이번에는 그 안에 성부 코러스도 좀 쌓고, 네, 그리고 해봉 씨가 뭐 쌓고 싶은 뭐, 네, 이상한 게 뭐 있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것들도 좀 쌓고 해서 정말 고퀄리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뭐 어차피 원곡 우리가 하려는 게 그런 거다 보니까 다 해놓고 나서 과연 고퀄리티다라는 생각이 들지, 네,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진행해 볼게요. 저희, 네, 기본 미디 트랙은 그대로 두고 오디오만 새로 갈아 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타 스트로크부터, 네, 양쪽 더블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더빙 갈게요. 네. 마지막에 틀렸네요. 네, 마지막만 펀치로 가겠습니다. 네, 네, 적당히 쳐주세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은, 네, 그런 거 뭐든 쳐볼게요. 점점 세련되시는 것, 네, 같은데 뭔가? 갑니다. 네. 자, 일단 요렇게만 놓고 저희가 한번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볼게요. 이게, 네, 지금 에어 없이 받은 거거든요. 네. 기타도 에어 있고 없고를 오늘 한번 차이를 좀 느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기타만 여기까지 받은 MR만 여러 번 한번 모니터를 해보겠습니다. MR만 들으면 사실 괜찮은 그냥 연주 트랙이죠. 이게 그죠? 노래를 얹으니까 이상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바로 아무것도 에어 같은 거 켜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한 그냥 날 소리를 모니터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하이가. 네, 뭐, 뭐 기타, 뭐, 이건 214 괜찮은데? 뭐의 그런 것도 있고, 이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뭐, 해상도도 있겠고 하겠지만, 어쨌든, 하이가 뭐, 전혀 없는 건 없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여기다가 바로, 이제, 이, 스칼렛 3세대의 자랑인, 에어를 켠 상태에서 똑같은 걸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녹음해 보겠습니다. 왜 좋지? 네. 바로 네. 더블링 가볼게요. 아주 좋고요. 이번에는 네, 아르페지오 플레이 갑니다. 중간에 픽셀이 났지만 뭐 네, 그냥 중간에 B플랫에서 났지만 사실 뭐 아르페지오 크게 올릴 게 아니라 잘안 들릴 네. 거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번에는 하이가 살아있는 에어 사운드로 모니터를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기분이 좋네요. 네. 귀에 이 느끼는 뭔가 그 샤그락샤그락 하는 느낌이. 확실히 좋습니다. 네. 네, 에어를 그냥 켜고 녹음할게요, 네. 보컬은. 지난 시간에 뭐 충분히 에어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분을 네. 하셨으니까, 오늘은 기타를 비교하는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보컬은 전부 다 에어가 있는 상태로 녹음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리드 보컬. 네. 자, 보컬 녹음 가볼게요.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한방에 날린 내 전재산 날린 묻고 더블로 가서 날린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육감의 교감으로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아, 마포대교는 뚫렸다. 아니 왜 이제 더 잘 불러? 아니 이거 왜 집중하게 다시 부를 때?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더블링 이제 느낌을 찾았어 심지어. 자 여러분들 이거 보컬 녹음하는 코러스 녹음하는 팁인데 기본 톤 받으시면은 그 기본 코러스에다가 원래 어떻게 우리 여섯 트랙을 보통 쌓거든요. 기본 메인 보컬이 있으면 그거랑 똑같은데 약간 조금 그거보다 힘이 빠진 톤으로 불러갖고 보통 더빙을 깝니다. 약간 힘이 빠지게 부르거나 아니면 똑같이 불러가지고 맞습니다. 양쪽으로 벌리죠. 그 다음에 3도 위, 3도 아래를 양쪽 두 트랙씩 해갖고 총 여섯 트랙을 쌓아 줍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네. 거기다 뭐 라인 코러스를 쌓기도 하고 네. 뭐 또 여덟 개를 쌓기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메인 양옆으로 두 개씩 펼쳐주고 아래 위에서 총 여섯 개. 여러분들 코러스를 쌓는다고 다른 음만 쌓는 게 아니고 코러스를 쌓기 위해 옆에다가 그 뭔가 기초 공사를 해주는 게 메인 더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메인 이제 더빙. 메인 더빙입니다. 네, 메인 더빙 두 번 가겠습니다.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한방에 날린 내 전재산 날린 붓고 더블로 가서 날린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육감의 교감으로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요러면 이제 사운드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 그렇죠. 코러스를 깔았을 때 좀 찰떡같이 묻게 됩니다. 자, 더빙.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한방에 날린 내 전재산 날린 묻고 더블로 가서 날린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육감의 교감으로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아, 마포대교는 뚫렸다. 자 저번엔 여기서 바로 옥타브 위로 갔는데 이번에는 5도를 먼저 쌓고 옥타브 위로 네. 가볼게요.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이렇게 요 느낌.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한방에 날린 내 전재산 날린 묻고 더블로 가서 날린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육감의 교감으로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아, 마포대교는 뚫렸다. 아니 왜 퀄리티가 자꾸 좋아지냐고. 이게 뭔 짓인지. 네, 한 트랙 더요. 네.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한방에 날린 내 전재산 날린 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옥타브를 쌓으면 굉장히 샤한 느낌의 네. 그런 퀄리티가 나오는.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한방에 날린 내 전재산 날린 무.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한방에 날린 내 깡패가 되는 거야. 묵고 더블로 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묵고 더블로 가. 네, 은총 씨의 아이디어 코러스 네. 추임새 넣어볼게요. 되는 거야. 더블로 가는 거야. 마포대교는 뚫렸다. 누구 뭐 깡패 수사 안 해본 줄 아나? 네. 자, 이 엉망진창의 저희 또 스칼렛 네. 4i4가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럼 이거 정리한 사운드를 한번 쭉 모니터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하고 올게요. 네.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한방에 날린 내 전재산 날린 묻고 더블로 가서 날린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육감의 교감으로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더블로
사교는 뚫렸다. 누구 뭐 깡패 수사 안 해본 줄 아나. 네, 잘 듣고 네, 왔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솔로에 비해서는 좀 더 내용 자체가 좀 풍성하고, 물론 코러스를 더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네. 에어의 문제만이 아닌 그 어떤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조금 더 보강이 되었다는 느낌은 확실히 솔로에 비해서 있습니다. 원래 다이나믹 레인지의 수치로 따지면은 뭐 1dB, 2dB 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무래도 15만원에서 2배 넘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퀄리티 자체가 좀 올라갔다는 느낌이 네, 확실히 네, 느껴지네요. 확실히 포커스라이트 3세대는 여러분께서 에어라는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실 수 있고 실제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중점으로 보시고 이 3세대 제품들을 네. 잘 관찰해 주시고 나한테 뭐가 맞는지 이제 네.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카피추 선생님 네. 덕분에 오늘 곽철형의 네. 숲이라는 명곡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또 레코딩 세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카피추 카피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카피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포커스라이트의 3세대 4i4 같이 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뭐 역시나 앞으로 하게 될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에어가 있는 제품들이 나올 네, 거예요. 그래서 에어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몇 번을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굳이 매번 비교를 안 해드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네. 해서 이제는 에어가 없는 거는 뭐 그거에 따라서 악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샤하게 받고 싶은 에어 켜고 네네. 받고 아닌 건 끄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그 두 개를 비교한다기보다 적절하게 활용하는 네. 것들로 이제 앞으로의 이 스칼렛 3세대와 그리고 클라렛 2세대를 그렇게 리뷰를 진행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 30만원대의 좋은 인터페이스, 진짜 네. 가성비 너무 좋고 그리고 퀄리티 좋고 루프백 기능까지 활용도 좋은 그런 네. 인터페이스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인터페이스 또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때도 아주 재미있는 곡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쉬어보기 좀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즐거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